이거 설명을 좀 해야죠. 아, 네. 네. 이 그림의 제시물이 뭐였죠? 제시물은 살아있는 물고기 아니고요. 네. 미끼입니다. 가짜 미끼. 아, 이제 무어. 네. 무어는 잘 모르겠고 큰 물고기들이 이거 먹고서 이제 낚이는 거죠. 요거랑 물. 그러면 이 제시물의 구도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딱 설명하면 되는데? 아, 구도요? 네. 시점별 한 번 주고. 네. 여기서 멀어지는 구도죠.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이슈니까? 어, 좀 더 조금만 더 해주세요. 아니 뭐 다들 뭐 A, B, C 잡잖아요. 그죠? 네. 네. 저도 뭐 똑같이 해봤어요. 네. 주제 설명. 네, 네. 네. 도와주는 친구 한 명. 네. 조연출. 네. 공간. 이제 공간 내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의상의 컨셉은? 오늘 민트 초코입니다. 민트 초코. 민트 초코 포장지 같지 않습니까? 아. 오늘 의상 컨셉이 뭐죠? 아, 저요? 네. 요즘에 테크웨어라고. 저기 청대 같은데. 아니, 2018년도. 트렌드. 아, 트렌드. 그림이 나타나시죠. 세 번째 질문 볼게요. 네. 이 그림의 키포인트. 아, 키포인트? 네. 아, 뭐, 가짜 믿기지만 물고기니까 네. 뭐, 생동감 있는 표현 아닐까 싶은데. 아, 생동감 있게 하려면 어떻게 표현을? 그 좀, 물이랑 같이. 네. 물이 또 전제 아니겠습니까? 전제. 네. 전제를 통통 켜주면 그게 바로 리듬감이죠. 아, 리듬감을 통해서 물고기를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을 하죠. 아, 그렇죠. 아, 제가 정리를 잘 해줬네요. 다음 질문도 넘어갈게요. 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점심에? 오늘 KFC 징거버거 박스로 먹었습니다. 박스로 제일 가까운 가게에 갔습니다. 아, 같이 가놓고 물어봐요.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제시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릴 때 주의사항... 아, 지금 다리털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의사항이 있다면 주의사항? 네, 주의사항을 말씀해주세요. 아, 뭐 아무래도 이게 가짜 미끼지만 물고기고 물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려야 됩니다. 이게 물이라서 네. 정리하기가 어려운데 너무 물이 좀... 네? 뭐라고요? 물이가 너무 물이니까 물이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정리를 잘해야 된다. 네. 네. 정리. 아, 물이기 때문에 자연물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은 색깔이 없잖아요. 색깔이 없어서 네. 이 색 표현하는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네. 또 너무 과도하게 파란색으로 막 파워헤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을 넣어준 이유는 이게 여기가 빨간색이라 받아주는 그런 다 아는 얘기 하지 마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5번의 질문 표현법이라고 써놨는데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아, 이거 뭐, 아, 저 학생이 표현법 궁금하다 네. 그래가지고. 아, 학생이 질문을 한 거군요. 아니, 저 학생 잘 그리는데 왜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네. 다른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아, 1층하니까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질문한 거. 아니, 표현법 솔직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잡고 푸는 게 핵심입니다. 잡풀을? 네, 잡고 풀고 톤을 잡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풀고 잡고 푸나요? 유리, 뭐 물, 금속 다 잡고 푸는 게 중요한가요? 여기가 이렇게 밝게 했기 때문에 여기 두 부분을 어떻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어, 그것도 어떻게 아셨지? 저도 선생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그림을 그리신다면 독자분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어, 몇 분 있더라고요. 제가 올린 거 따라 그리는 네, 사람들 제가 듣기로는 무슨 다른 학원에서도 자료를 많이 활용 아니 그 댓글을 보면 마스킹 테이프 질문이 너무 많더라고. 아, 마스킹 테이프 왜 쓰냐고. 뭐 쓰면 좋긴 한데 네. 요새 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아, 네. 시간도 좀 너무 오래 걸리지. 댓글에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상처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안 받고 참내 같은데. 왜 마스킹 테이프를 안 써서 자꾸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이제 공감하면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만약에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단점이 있어요. 마스킹을 쓰면 정리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시간 좀 걸리고 이제 안 시키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 학교에서 못 쓰게 할까 봐. 못 쓰게 한 학교가 있나요? 제가 몇 번 이겼어요. 아, 그럼. 네.
못 쓰게 하는 감독관이 간혹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연습해서 감독 못 하면 끝나는 거죠. 마스킹 테이프를 안 쓰면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속도가 빠른 대신 다만 이제 종이가 좀 더 마스킹 테이프만큼은 안 돼요. 앞에 지금 학생분들이 앉아 계신데 질문할 거 있으면 한 번씩 해주세요. 질문 없어요? 오늘 양말 왜 안 신는지. 양말? 가을철은 왜 여기에만 없어요? 이따 봐. 출발하셔야 출동하셔야 돼요. 특공대.